그리스도교는 130여 년 전에 한국의 봉건사회 말기에 그 부패상을 개혁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말에는 우리 사회가 어지럽고 또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 같은 것도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는데, 이때 근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종교로서 또 가치관으로서 기독교는 큰 역할을 했지요. 우선 인간관에 있어서 과거에는 핏줄에 의한 신분제를 주로 얘기해 왔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만인 평등,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서 양반이나 상놈이나 또 아주 천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사상을 보급해 주었지요. 또 부정과 부패를 개혁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 그 정직과 부지런함과 그 다음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한 10여 년 이후에 벌써 지방에서는 지방관의 불의한 수탈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의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한국에서 근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한말에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일제가 한국 국권을 침탈해 들어올 때 거기에 저항하는 운동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을사늑약이 강제로 이루어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대한문 앞에, 지금 덕수궁 앞이죠, 거기에 가서 참 상소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그 상소문을 쓴 사람은 이준열 사고, 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청년들은 전국에서 올라와서 그런 상소운동에 참여했죠. 그때 우리 김구 선생도 진남포에서 그곳으로 올라와서 이런 상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한말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이런 상당한 그 매국 원흉들을 처단하기 위한 운동이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캐톨릭입니다마는, 안중근 의사와 일을 같이 한 우현준이라는 사람, 같이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의사도 기독신자로서 당시에 내각 안에서는, 정부 안에서는 총리 대신 이완용을 제거하자, 내각 밖에서는 당시 일진회 회장 이용구, 그래서 이용구와 이완용을 제거하고 온 국민이 다 같이 일어나자 할때 그의 동지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 청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말에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 운동에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그런 정신을 뒷받침한 것은 1903년, 4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에는 100만 명 구령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그 신앙운동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하에서는 우리 독립운동을 한 것이 참 많지요. 3.1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주체 세력이 되어서
그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인 가운데 16사람이 기독교 대표고 15사람이 천도교 대표고 두 사람이 불교 대표인데, 이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지방에서 참 많은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세 운동에서 누가 얼마나, 어느 종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잡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만세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분석한 그러한 그 연구는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17%에서 22%가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인구 1600만 가운데서 2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1.5%밖에 안 되는 인구였지만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숫자의 17% 내지 22%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당시의 기독교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에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처음에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또 통합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애를 쓴 분이죠. 이분도 그가 1895년에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학당을 다닐 적에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하고 또 교회도 3개 이상 세웠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임시정부를 돕거나 또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갔던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러나 해방 이후 1960년 4.19 혁명까지 참 믿음을 선양하기 좋은 그런 시기가 왔을 적에 기독교는 제 역할을 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교회가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제에 부역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 식민지 잔재 청산에 앞장섰더라면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또 하나, 1945년 8월 15일을 기해서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국토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이 국토의 하나됨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분단을 해소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물론 개중에는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분단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45년 이후에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서 민주주의 국가를 확립해 가야 되는 이 시기에 이승만이 독재화하려고 할 적에 또그 선거를 부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적에 교회가 거기에 협조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961년 이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군색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특히 신군부가 계속되면서 교회의 이러한 인권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은 또는 그 지도자들은 많은 고민을 했지요. 국가 안보, 그래, 국가 안보가 중요한 것이다. 국가 안보 때문에 그러면 인권 민주화 운동은 중단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의 이 민주주의 인권을 신장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은 분단을 해소해야만 인권과 민주화 운동도 제대로 될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 통일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통일 문제, 민족 문제, 남북 문제, 이것은 남북의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통일운동에 나서면서 통일 문제를 저 남북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중의 것으로 그 통일된 나라에서 참 행복을 누려야 할 우리 민중이 바로 통일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통일운동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큰 공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또 하나 크게 참 노력한 것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소련이나 동구권으로부터 에너지나 식량 원조를 받으면서 경제를 유지해 왔는데 대단히 북한도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에서는 큰물 그러니까 홍수가 몇해 동안 났습니다.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200만이 또는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할 그때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눈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는 맨 앞장서서 북한 돕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가 남북의 화해를 이끄는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교회는 다시 그 남북 대결에 처음에 한그 대결의 앞장서는 그런 존재로 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크게 반성해야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자기의 가치관, 특히 민족에 대한 자기 가치관을 분명히 해서 이 시대에 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판단해서 이 민족 문제에도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